프레더에 대해서 좀 했는데, 애더죠. 가상비. 자, 이 회로는 우리는 무슨 회로라고 하냐면 조합 회로라고 하죠.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죠. 자, 조합 회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게이트에 대한 조합. 게이트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회로인데, 자, 조합 회로 우리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게이트죠.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 뭐 오아 게이트, 뭐낫 게이트 등등등. 익스클루시브 오아. 뭐 이런 게이트들이 있죠. 우리 했던 이제 프레더, 애더죠. 애더가 있고. 자, 조합 회로에 또 어떤 회로가 있을까요? 회로 중에 디코더, 뭐 엔코더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먹스라고 하죠. 멀티플렉서, 뭐 디먹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기, 컴퍼레이터, 비교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기타 등등등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다음부터. BCD to FND라고 해서 FND 또는 뭐 BCD to segment 숫자를,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숫자를 보드에 있는 세그먼트, 그걸 FND라고도 얘기를 해요. FND 그쪽으로 출력하는 이런 회로, 이런 거죠. 자, 이런 회로들 특징이 뭘까요? 그럼 조합 회로 말고 다른 회로가 또 있겠죠. 다른 회로는 또 무슨 회로가 있을까요? 순차 회로, 뭐 이런 거 있죠. 렛츠 플립플롭, 렛츠 플립플롭이 들어가 있는 회로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게 레지스터 또는 뭐 카운터, 클락 디바이더. 뭐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FSM, Finite State Machine라고 하는 FSM 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쵸? 순차 회로에 보면 레치하고 플립플롭의 특징은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 그러니까 1비트짜리 플립플롭이다. 그러면 1비트를 기억하는 거죠. 8비트짜리 플립플롭이다. 8비트짜리 레치다. 그러면 8비트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배열로 뭐쫙 만들면 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기억 기능이 있다. 그러면 조합 회로는 기억 기능이 없죠.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낫 게이트 한 개만 봤을 때 기억 기능이 있어요? 없죠. 애더. 우리 애더 만들었죠. 얘가 기억 기능이 있나요? 기억 기능이 없어요. 뭐 디코더, 인코더, 뭐 먹스, 디먹스, 뭐 컴퍼레이터, BCD to FND,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억 기능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순차 회로는 메모리 기능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죠. 그러면 지금 조합 회로 같은 경우는, 조합 회로는 메모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입력하면 입력과 동시에 출력이 된다. 입력이 되면 그냥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적인 신호 없이 그냥 입력으로 들어가면 동시에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애더 보세요. 애더. 이거 그냥 입력 들어가면 출력 그냥 나오죠. 여기 A 값과 B 값에 대한 입력이 들어가면 그냥 출력이 나오죠. 그쵸? 근데 순차 회로 같은 경우에 뭐 레치도 마찬가지고 플립플롭, 특히 이제 플립플롭이죠. 어떤 그 동기화 기능이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죠.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동기화 기능.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신호에 맞춰서 동작하는 거죠. 특정 신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클락이죠. 클락 신호에 맞춰서 그 클락 신호를 보고 동작하는 거죠. 클락 신호를 보고 동작하고 또 클락 신호 보고 동작하고. 클락 신호가 없으면 동작 안 하는 거죠. 입력이 들어와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조합 회로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애더를 해본 거예요. 애더. 이제 우리가 이제 애더 요거 하나만 하면 재미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더 눈에 좀 보이는 걸더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FND 쪽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한 값을 출력하고 싶어. 출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걸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잘 출력하려면은 순차 회로도 같이 섞어서 해야 돼요. BCD to FND 얘도 하나의 디코더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디코더 만들고 먹스 만들고 뭐 컴퍼레이터 같은 거 만들고, 거기에 뭐 카운터나 이런 것들, 클락 디바이더나 FSM이나 이런 거쭉 연결이 될 거예요. 쭉 연결이 다 돼요. FND 화면에 출력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더가 4비트라는 거죠. 0부터
15까지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10진수인 거고, 16진수로 말하면 0부터 F까지죠. FND 그 화면에다가 0부터 F까지 출력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4비트짜리 풀 애더가 있어요. 이제 A하고 더, B하고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4비트, 4비트. 출력으로 4비트가 썸 값이 나가는 거죠. 썸 값이 나가고, 여기 이제 캐리가 있고, 여기 캐리 인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건데, 얘를, 이썸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BCD 값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제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출력이 돼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돼, 이제 이거.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